자,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집요함으로 완벽함을 만드는 최상위권의 이유 있는 선택 김용택입니다.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년 교재 작업을 한참 하던 중에 연간 커리큘럼 녹화를 해야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요. 2023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2022년도에 여러분들에게 펼칠 강의에 대해서 사전적인 정보를 드리고자 연간 커리큘럼, 빈틈없는 연간 커리큘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잘 참고하셔가지고 같이 치열하게, 집요하게 공부해서 마지막에 완벽한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죠. 자, 여기는 커리가 지금 이쪽 설명드린 이제 커리가 말입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아, 너무 과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고 어떤 분들은 부족해 이럴 수도 있어요. 아, 아주 제 개인적인 견해가 한 3년 전쯤과 지금은 바뀌었는데요. 한 3년 전, 4년, 5년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개념 완성만 잘했어. 그러면 다 필요 없어. 파이널만 해. 개인적으로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필스코리는 그거고. 야, 솔직히 개념 완성만 완벽하면 만점 그냥 나와. 예, 그리고 제가 현장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고3들한테 야, 굳이 안 들어도 돼. 야, 씨, 국어 열심히 해. 수학 열심히 해. 훨씬 더 중요한 거는 그쪽 과목이잖아. 그러니까 탐구는 일단 개념 확실히 해놓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저기 개념 완성만 공부하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키울 수 있거든요. 이거 직접 해보면 돼. 이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정 불안하면 파이널 때 와라 이랬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이상적인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였더라고요. 몇 해 전부터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아,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천에 옮기고 이런 것들이 좀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좀 일종의 실험 아닌 실험처럼 진행이 됐는데, 네, 이렇게 연간 커리큘럼을 쭉 진행하는 게 바로 기본적으로 재수생들 있죠. 재수생들은 이 커리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이제 고3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커리를 다 소화하진 못합니다. 학사 일정도 있고 막 중간중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있고 막 학사 일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커리를 소화 못해. 물론 재수생들은 고3에 비해서 한 번 더 하니까 성적이 좀 더 잘 나올 수 있겠지만 그냥 순수하게 재수 시작하면서 사탐을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 비교 봤을 때 확실히 커리를 한두 개 정도 소화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풀커리를 탔을 때가 아주 안정적으로 고득점, 만점이나 또는 만점에 가까운 성적이 잘 나오더라고요. 시험이라는 게 결국 수능시험이라는 게 1점, 2점, 3점, 뭐 1, 2점 차이로 어떤 친구는 대학생이 되고 어떤 친구는 눈물을 머금고 또 한 번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잖아요. 아, 정말 1점, 1점이 소중한 거니까 가급적이면 이 풀커리를 다 탔으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제가 세부적으로 커리를 더 촘촘하게 짜고 그렇게 마련해봤고요. 지금 이렇게 이 풀커리를 쭉 밟아온 친구들은 정말로 성적이 좋아요. 여기 지금 녹화하고 있는 게 대치 메가스터디 러셀 학원이라는 곳인데 여기에서 저랑 몇 년 동안 쭉 계속 해온 분들, 이 풀커리 다 탄 친구들은 정말로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고 웬만하면 만점이 나옵니다. 현장 비율이, 현장에서 1등급 비율이 함부로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50%가 넘어가요. 진짜 현장에서 컨디션이 막 정말 최악의 컨디션 뭐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실수 한두 개 하더라도 2등급이 나오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고 계신 고3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다 해? 이럴 수 있겠지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사탐에 대해서 국영수가 끝나고 나서 완벽해지면 해야지 이러면 안 되고요. 이런 말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탐구 과목이 국어 수학에 비하면 비중이 아무래도 낮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같이 해야 돼. 병행해야 돼.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더라고요. 정말 망각의 동물이야. 자꾸 까먹잖아.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같이 해가는 게 좋겠구나. 사탐은 탐구는 국영수 한 다음에 하는 과목이 아니라 국영수와 함께 끊임없이 같이 병행을 같이 이 커리큘럼에 따라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풀커리를 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커리큘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념 완성 봐. 예, all in one. 예, 다 들어가요. 1월 초부터 아마 예상은 1월 3일쯤이 될 것 같습니다. 1월 초부터 해서 여기 3월 말 이렇게 3월 아마 3월 말쯤 될 것 같아요. 예, 빠르면 한 3월 20일 전후로 해서 제가 보통은 2월 좀 넘어가면 촬영을 두 군데에서 할 때가 많아. 그래가지고 인터넷 강의상으로는 완강을 가급적이면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전에 완강을 하려고 하는데 좀 쉽진 않아. 그래서 완강은 인터넷 강의상으로 완강은 3월 한 20일 정도, 3월 말 가까이 가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늦어지면 3월 말까지 갈 수도 있어요. 현장에서는 조금 더 가고, 현장에서는 제가 보통 4월 초까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정치화법이라는 과목이 양이 뭐 생년 삼은 이런 과목에 비하면 양이 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좌 수 자체는 좀 길어요. 그래서 어쨌든 인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막 3월 전까지 완강해 주세요 이런 요구가 항상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군데에서 녹화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3월 20일 전까지는 완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게 개념, 수능에서 필요한 모든 개념을 다 교재에 수록해놓고 또한 제가 다 설명을 드립니다. 교재에 미처 수록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교재에 수록하기 좀 애매한 내용들까지 싹 다 정리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퍼펙트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여러분들 제 얘기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아 지나치게 자세하다. 뭐 심지어 뭐 지엽 김용택이다 이렇게도 불리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당장 설명하는 내용이 반드시 그게 선지나 제시로 나오지 않더라도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수능에서 이 접하게 된 내는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는 것, 이런 것까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국어 비문학 제시문에 제가 부연 설명했던 것들이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개념 완벽히 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예, 문항, 문제풀이도 어느 정도 들어가요. 근데 이게 문제풀이반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아주 많이 풀어드리는 건 아니고 아 수능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문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다. 그러니까 약간의 유형 적응 정도? 물론 예, 문제풀이 하는 데 있어서 딱 한 파트는 문제풀이를 좀 열심히, 아, 두 개 파트구나. 문제풀이를 좀 열심히 해드립니다. 두 개 파트가 바로 뭐냐면은 선거. 여러분들 뭐 정치화법 선택한다 그러면은 주변에서 너 미쳤냐? 왜 그런 걸 그렇게 어려운 걸 선택하냐? 너 나중에 변호사 될 거야? 뭐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는 듯이 여러분들이 얘기를 듣거나 하잖아. 근데 그 중에서 어쨌든 선거 때문에 정치화법이 너무 어렵다 이런 오명을 쓰고 있는데 분명히 선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충실하게 문제풀이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선거와 관련돼서는 문제풀이를 열심히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분 계산하는 문제. 이번 수능에선 출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뭐 영원한 단골 메뉴라고 봐야 돼요. 상속 계산하는 것도.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풀이를 좀 열심히 하지만 나머지는 문제풀이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구성으로 봤을 때 개념이 한 90%고 이제 문제풀이는 한 10%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철저히 개념을 닫고 약간의 문제 연습을 하게 되고요. 또한 교재는 개념 완성반 본 교재가 있어요. 수업 교재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은행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소단원별로 제가 뭐 기출이랄지 그 다음에 연계 교재랄지 이런 것들 가져와가지고 문제를 수록해놨어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개념을 닫고 나서 스스로 문제 연습해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것만 완벽히 소화해도요. 이거 소화하고 나서 여러분들 수능 문제 한번 다운받아서 풀어보세요. 그러면 예, 잘 나올 겁니다. 예, 자신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개념을 이제 겨울, 그 다음에 초, 봄에 초입까지 하고 나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들어가게 될 것이냐라는 건데, 저거 봐. 요거 설명을 안 했네, 써놓고. 저의, 어떻게 보면, 저의 학습법이 대표적인 건데요. 김용택 선생님과 수업하면 되게 재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 case and theory라는 학습법입니다. 사례, 케이스. 케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의를 집중시키고 재미있는 케이스 가지고 하면 뭔가 흥미롭잖아. 그러면서 이론과 개념을 도출하는 학습법입니다. 법학이라는 것 또는 사회학이라는 것 자체는요. 분쟁과
갈등이 있어야 나오는 이론과 개념이야. 그래서 분쟁 사례들, 재미있는 사례들 공부해보고 쌈구경이 제일 재밌잖아요. 그리고 나서 개념 정리하고 이렇게 가면 훨씬 더 효율적인 학습법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오, 얘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봄, 완연한 봄입니다. 자, 벚꽃 핍니다. 4월달 되면 이제 막 벚꽃 피죠. 막 호시절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는 심화반에 들어갑니다. 이름하여 킬러 특강이라는 강좌가 제시되는데 이제 제가 가르치는 과목 자 정치와 법 그 다음에 3은 약간 이제 부제목이 좀 다른데요. 정치와 법은요 예 선통법 킬러 특강이라고 합니다. 선통법은 뭐냐 선거 통은 뭐냐 예 우리나라 헌법 파트예요. 헌법 그러니까 국회 대통령 헌법재판소 국무총리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도대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배우게 됩니다. 통치구조.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상으로 4단원의 민법 분야 5단원에 가면 이제 형사법 분야 이런 것들이 있고 노동법과 형사법 이제 그쪽 법 분야 이렇게 선거 통치구조 법 분야 해가지고 앞글자 따서 선통법인데요. 수능에서 출제되는 20문항 중에서 이 선통법에서 11세 문항에서 4문항 나오고요. 여기에서 킬러 문항들이 또 다 돌아가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와 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예 이게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완벽하게 다 다뤄요. 그래서 예, 이 선통법 킬러 특강의 구성은 개념 설명을 하는 게 개념이 한 50%예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촘촘히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와 개념 공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완벽한 줄 알았는데 선통법 이거 하다 보니까 우와 이렇게 빈 구석이 많았다니 다시 듣길 너무 잘했다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 50% 정도는 문제풀이 하는데 이때 문제풀이 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 주로 기출이에요. 주로 기출 정답률 50% 미만의 초극강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문항들이 있죠. 그걸 완벽히 해봅니다. 완벽히 해부대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의 김용택을 있게 한 강좌가 바로 이건데요. 특히 재수생들 중에서 공부 잘한다는 분들이 와 좀 이렇게 확실하게 한 3등급 전으로 애매한 성적 나올 때 나오는 상황에서 완벽하게 1등급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강의나 교재가 없을까? 라고 하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권했던 거예요. 이거 하고 나면 정말 성적이 안정적으로 잘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회문화는 어떤 거냐? 사회문화는요 도표 그 다음에 신유형 킬러 특강입니다. 사회문화 선택자들 뭐 도표가 당연히 킬러 문항이란 건 누누이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고 이것과 더불어서요 최근에 이번 수능은 아니었고 작년 수능에서는 신유형 문항들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당혹해 했거든요. 그래서 개념 문항들 중에서도 항상 수능에서 개념 문항들 중에서도요 정답률 50% 미만의 문항에 한두 문제씩 꼭 있습니다. 근데 그런 녀석들 신유형과 개념 중에서도 정답률 50% 미만 도표 문제는 대부분 50% 미만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봄에 우리는 정답률 50% 미만의 기출 문제와 그 소재들을 완벽히 해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딱 이거 끝날 때쯤이 되면 바로 6월 평가원이야. 그러면 6월 평가원 문제가 겁나 쉽게 느껴질 거야. 어떻게 쉽게 느껴진다고요? 겁나. 뭐야? 졸라 쉽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왜? 엄청 빡세게 어렵게 공부했잖아. 그리고 나서 수능 저기 6평 문제를 보면 6평 문제가 다 어려운 건 아니거든. 한두 문제가 어렵고. 예, 굉장히 쉽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이것만 해도 많은 실력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를 계속해 가야 됩니다. 6평 끝났어요. 그럼 또 논이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연계교재 분석, 연계교재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의 연계율이 50%로 떨어졌다. 그래도 연계율 50% 굉장히 높아요. 물론 제 거 교재는 연계율 100%이긴 합니다. 네, 어쨌든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수능 특강을 먼저 분석할 거예요. 이름하여 1차 단원별 모의고사 진행할 텐데 자, 1차 단원별 모의고사는 요거는 수능 특강을 분석하는 강좌입니다. 근데 어떻게 분석하냐? 모의고사 형태로 가요.
모의고사 형태로, 그래서 진짜 모의고사 용지에다가 만들어가지고 다지선다형으로 만듭니다. 오, 요 문제 괜찮은데? 요 주제 매우 수능에 출제가 유력한 주제인데 문제도 잘 만들었네. 근데 선지는 기역, 니은, 지근, 니을 4개 아니면 1번부터 5번 5개죠. 저는 예 너무 싫어요. 선지 4, 5개 이게 너무 싫어. 선지가 최소한 예인 7개는 되고 정답이 한 2, 3개쯤은 돼야 이게 문제 푸는 맛이 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지선다형이고 정답이 대부분의 문제가 정답이 2개 이상이에요. 그래서 예, 풀잖아요. 20문제 조금 덜, 한 15문제에서 20문제쯤 출제하거든요. 매 단원별로. 1단원이다. 그럼 1단원 내용만 가지고 모의고사 만들고 하는 거야. 예. 뭐 6평에서 1등급 나온 애들이 15문제 중에서 막 5개, 6개 맞고 그래요. 겁나 틀려. 처음에 막 좌절하고 막 이러.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수험생들이 다 알아요. 아, 나의 빈틈이 이렇게 많았구나. 나의 빈틈을 채워주는 강의구나. 아 고맙다 이러면서 진짜 많이 듣습니다. 이거 딱 하고 나면 엄청난 실력자가 돼요. 뭐 이것만 잘해도 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 공고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수능 특강 분석을 다지선다형으로 했어. 그럼 또 한 번 해요. 한 번 더 여름방학에 가열차게 우리는 예 2차 단원별 모의고사 이번에는 수능 완성을 분석합니다. 똑같이 1차 단원별 모의고사 마찬가지로 다지선다형으로 갑니다. 선택지가 심지어는 한 10개짜리도 있어요. 정답이 한 4개도 있고 막 그래요. 정답 하나인 건 아유 싫어. 난 그냥 딱 보고 답 나오는 건 너무 싫어. 그럼 공부가 아니잖아. 공부라자는 거니까 공부. 역시 똑같이 가요. 예, 이거 하고 나면 이제 9월 평가원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9평에서 어떤 효과가 생기냐. 이렇게 하고 나잖아요. 9평 문제가 무지하게 쉬워 보여요. 진짜 예, 여러분들 선배들이 9월 평가원 끝나고 나서 제 거 수강 후기에 어떤 글 남겼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다 나오거든요. 뭐 주변에서 뭐 다 뭐 어려웠다 어쨌다 저쨌다 하는데 뭐 요게 다 나왔다. 이 안에서 다 나옵니다. 자신합니다. 이 안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엄청 쉽게 풀었다. 만점 맞았다. 이렇게 많이들 해요.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완벽하죠. 이렇게 되면 거의 완벽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더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마지막 9월 평가원 끝나고 나서 한 1, 2주 정도 쉬었다가 9월 중순쯤 넘어가고 한 9월 말쯤 이상이 될 것 같아요. 9월 말쯤 가서 10월 말까지 해서 이제 파이널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적중 모의고사 하고요. 여기 적중 모의고사라고 했는데 여기도 모의고사가 두 가지 형태로 나갈 거예요. 하나는 적중 모의고사고 하나는 실전에 가까운 모의고사. 적중 모의고사는 예, 단원별 모의고사 연장선상이야. 정답이 나 왜 이렇게 약간 사이코패스 같지만 웃고 여러분들은 되게 고통스러운 과정이거든요. 난 너무 좋아 이게. 정답이 또 역시 두 개 이상이고 다지선다예요. 엄청 틀립니다. 예, 실전 모의고사는 예, 진짜 실전. 예, 정답 하나. 선지는 5개짜리. 이렇게 해서 예, 적중 모의고사 5회, 실전 모의고사 최소한 5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더불어서 여기 안 써놨지만 더불어서 여기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것만은 알고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종 정리해드리고 이렇게 갑니다. 이 정도만 해도 솔직히 완벽한데요. 또 여러분들은 중간중간에 모의고사 같은 거를 원하더라고. 재작년에 제가 좀 실시해봤는데 선생님들이 좀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제가 중간에 조금 더 보완적인 커리를 좀 넣어놨어요. 자, 많은 분들이 3월 교육청 있죠? 3월 교육청. 3월 교육청 보기 전에 아, 모의고사 형태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 시즌 1, 그러니까 모의고사 시즌 1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정치화법이나 사회문화나 둘 다, 예, 1회분에 제가 여러 개 되면 2회분 할 수도 있고요. 최소 1회분의 예, 모의고사, 3월 교육청 대비 모의고사 시즌 1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6평 있죠. 6평 전에 예, 모의고사 시즌 2 하게 됩니다. 이때는 최소 2회분 제공하겠습니다. 이 시즌 1, 2, 3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9평 전에 역시 또 시즌
3 해서 2회분 제공하게 되고요. 그래서 3월 교육청 전에 6평 전에 9평 전에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 적중 모의고사 다지 선단은 아니고요. 선지 5개짜리로 해서 보통의 문제로 아니 보통의 문제는 아니고 문제 퀄리티는 굉장히 높여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이널 적중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사실은 그러니까 모의고사의 시즌 실전 모의고사 적중 모의고사 시즌 4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만 해도 벌써 벅차네요. 이 모든 커리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벌써 작업 들어가고 있고 우리 조교진들하고 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정치화법, 사회문화 여러분들이 수능 선택을 하고자 한다면 저 선택하시죠. 하셔도 됩니다. 하시면은 제가 거의 떠먹여 드립니다. 떠먹여줘요. 이 풀커리 타잖아? 그러면 그냥 1등급을 떠먹여 주는 거야 사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만 가져오세요. 그러면 제가 이 커리 가지고 여러분들 시험장 가는데 완벽한 무기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함께 같이 2022년을 뜨겁게 불태워서 2023학년도 수능 정치화법 사회문화 만점에 같이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다. 여기에서 2023학년도 용사탐 연간 커리큘럼 마무리하겠습니다.